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삼재. 네, 삼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삼재. 사람에게 9년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 재난을 말합니다. 삼재, 세 가지. 재난, 악재, 이런 걸 말해요. 뭐, 사고, 재난, 또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또 무슨 뭐, 풍수로 오는 그런 큰 재난들을 말해요. 삼재는 3년 동안 가는데요. 첫 해, 그러니까 삼재가 시작되는 첫 해를 들삼재라고 그래요. 들삼재, 그 다음에 해에는 눌삼재, 마지막 해가 날삼재라고 합니다. 어쨌든 삼재 동안은 3년 약 1000일인데 매사 조심하셔야 돼요. 이동이나 변동을 해서도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삼재 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크게 옮겼는데, 사서 갔는데, 거기서 부도가 나고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악삼재지요. 이렇듯이 삼재도 악삼재와 복삼재가 있습니다. 악삼재는 말대로 굉장히 3년이 괴로워요. 거꾸로 복삼재 때는 오히려 뭐 삼재 아니었을 때보다 더잘 돼요. 그래서 성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악삼재와 복삼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사주팔자가 누구나 다 똑같진 않지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여도 사람 사주가 있잖아요. 사람 기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요. 다 다르다. 어떤 분은 복삼재고 어떤 분은 악삼재다. 그냥 넘어가는 삼재도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틀릴까요? 사주도 그렇지만 이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적에 업보도 연관이 돼 있겠고 어떤 기운을 받고 타고났는지 조상하고도 연관돼 있겠지요. 또 해월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보시는 분들이 뭐 얘는 어떤 음의 기운이 많아, 얘는 야, 너무 열이 많은 애야, 뭐 이런 거를 따지듯이 기운 따라 타고나는 게 사주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재나 그런 큰 누구나 겪어야 되는 적이라도 나는 좋고 너는 또안 좋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칠성자손이라고 그러죠. 칠성줄 있는 분들, 빌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유독 삼재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우리 칠성 분들은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좀 민감한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추운 걸더 느끼고, 여름에 더운 걸더 느끼고, 막 이렇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칠성, 우리 빌어야 되는 칠성줄인 분들은 그런 영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악삼재 때, 칠성에 빌고 이런 게 있으면 좀 급격하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그러나 복삼재 영향도 더 많이 받습니다. 복삼재일 경우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네, 삼재풀이들 하시죠. 정월 초나 정월 열 나흘 날이나 뭐 입춘 이런 때에 단체로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 사주에 따라 개인의 사주 따라 또 거기에서 다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은 그게 또 훨씬 효과적입니다. 삼재 때는 삼재 부적, 부적은 주술 물이고 또 삼재 액막음, 삼재 풀이 뭐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삼재라고 그래서 지금 삼재 해당자 분들이나 삼재 겪어온 분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죠. 네, 그건 뭘까요? 업보랑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또 꾸준히 좀 했던 분들은 영향을 좀덜 받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삼재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고 전 생각해요. 네. 삼재,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의 기운도 봤을 거고 또 많이 겪어본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그런 건데 지켜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삼재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3년 동안에 그냥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매사 조금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좀 3년을 가시면은 방법이 좋죠.